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귀한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너무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받을 때에 인간 말씀을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인간의 말로 전하고 인간의 말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는 기어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이곳에 오고 있는 발걸음들이 있다면 그들의 발걸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성전까지 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도 예배를 마친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좀 이렇게 박수를 치면 좀 성의를 다해서 쳐주세요. 그냥 치라니까 대충 치지 말고 정말 감사하게. 왜냐면은 저도 매번 화요일 때마다 선교사님이 찬양팀 수고했다고 박수하라고 치는데 박수 치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성의가 있는 박수인지 그냥 치라고 해서 치는 박수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도 사람이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이 토요일 아침부터 수고한 우리 찬양팀들 정말 감사하다면 다시 한번 박수. 네. 그만하세요. 시키지 말라 이거죠. 지금 반항하는 거예요. 시키지 말라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박수 쳐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열정적인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뭐 사람이 좋다고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에서 우리 서로서로를 정말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박수 쳐주고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또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서로를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좀 박수 쳐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 우리 한번 교독해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 이번 지난 이제 주일날 우리 이제 종려 주일, 이제 고난 주일을 보내고 우리가 이번 주 한 주는 특별히 이제 고난 주일로 이렇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그 한 주를 보내면서 어떤 주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한 주를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토요일이 돼서 이제 한 주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너무나 이렇게 바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난 주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좀 정신없이 그렇게 지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서 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준비하고 하면서
과연 나는 왜 그 고난주의를,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그것을 조금 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좀 회개하는 마음도 들고, 또 이렇게 주님을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또 이번 주에는 이제 다음 주 이제 금요일이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오던 이제 콩고 땅에 이제 드디어 이제 가게 되는데,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콩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비자를 신청을 해놓고 그 이렇게 콩고 이제 대사관에 직접 가서 상황을 보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대사관이 생각하는 것과 뭐 다른 대사관들과 너무나 다르게 아무것도 이렇게 그 정리가 돼 있는 것도 없고, 뭐 비자를 신청을 했다고 해서 뭔가 내 여권도 맡기고 비자를 다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자꾸 불편한 느낌, 마치 내 여권을 맡겨놓고 나서 다음 주에 왔을 땐 내 여권이 어디 있었냐는 듯이 나는 몰라라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정말 이렇게 정리가 되지도 않고 너무나 막 그 하나도 막 너무 복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비자를 그렇게 신청을 하고, 일주일 후면 목요일날 비자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이면 비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은 들었지만, 도저히 그것이 이제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서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비자를 받으러 이제 갔습니다. 비자를 받으러 이제 갔더니만 아저씨가, 그 비자를 이제 제 접수를 했던 아저씨가 그 너네들 갑자기 저한테 뜬금없이 비행기를 언제 타고 가느냐, 그래서 4월 6일 날 비행기를 타고 간다 그랬더니만, 오늘은 비행기를 4월 2일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들한테만 비자를 내줄 거다, 그러니까 다음에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기 어제 그 목요일이 이제 목요일이 제가 찾아갔던 날이고, 어제 이제 금요일은 낭시 선교를 다녀와야 되는 일이고, 토요일 주일은 문을 닫고, 다음 주 월요일은 또 뭐예요? 빠끄라서 공휴일입니다. 근데 이제 화요일 날은 제가 이제 유럽 노예가 있어서 독일에 가야 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이 아니고는 비자를 안 받아가면 내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내가 반드시 오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반드시가 어딨냐,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안 된다, 나도 반드시 안 된다, 나는 반드시 화요일날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권을 주지 않으면 나는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러면 내가 비자 안 줄 테니까 여권만 주겠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것도 절대 안 된다, 나는 오늘 반드시 비자를 받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버틴 거예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러면 기다려라 기다려라 한마디라고 이제 앉아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만 이제 많은 막 그때부터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시에는 하나 있는데 그 기시 앞에 막 다 몰려들어서 내 비자 언제 나오냐, 내 비자 언제 나오냐,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요일날 어제 비행기를 타고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비자를 제출한 지 2주가 됐고 3주가 됐는데도 비자를 못 받으니까 다 자기는 당장 다음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자를 안 주니까, 그래갖고 버티고 막 그 자리에서 막 내놓으라고 막 창고 앞에서 버티고 서 있는데, 저는 아직 제출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이 감히 2주 3주 된 사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받겠다고 서 있는 게 아 이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었는데, 의심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콩고 선교를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 사람들이 막 내 거 여권 됐냐 막 그 사이 가운데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얼굴을 막 내밀어서 내 거 막 되고 있냐고 막 아저씨가 하니까 기다리라고. 근데 그 아저씨가 했던 말, 기다리라는 말은 그래도 기다려도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고 그냥 너 안 되니까 가라라고 말을 하지 않고 기다려라고 말을 해서 오케이 하고 나서 이제 기다린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더 본격적으로 한 1시간을 이제 앉아서 기다리다가 아저씨가 이제 창고에 계시다가 자꾸 어디 가셨다가 창고에 계셨다가 자꾸 가셨는데 창고에 1시간 만에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또 사람들이 막 거기를 막 몰려들어가서 해서 저도 그 사이에서 얼굴을 또 내밀고 하니까 아저씨가 너 지금 저기 됐으니까 사인해줄 거니까 기다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그래 하고 나서 이제 자리에 가서 앉아서 그때서부터, 그때가 이제 4시였는데 아 4시인가 그때 됐는데 그때부터 7시까지 그분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 채 3시간을 그냥 대사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저씨가 너 됐다고 너 사인해줄 거니까 기다리라고. 그러고 나서 그냥 3시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 옆에서 막 그 대사관을 욕하는 막 젊은 이들과 또 막 불평불만하고 있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정말 한쪽 구석에 그 콩고 같이 콩고분 같이 생긴 분 한 분이
정말 모든 사람이 막 불평하고 막 지쳐있고 막 짜증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주머니에 딱 여유있게 다가 의자에 딱 기대고 정말 이렇게 누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젊은 친구가 당신은 이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여기는 콩고라고 우리 대사관에 들어왔지만 여기는 콩고고 콩고를 가려면은 이거를 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마음을 급하게 갔는들 짜증을 낸들 화를 낸들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은 언젠간 일이 다 해결될 거라고 그러고 나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보면서 아 저게 정말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러면서 저도 그냥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더니만 결국은 이제 7시 반이 돼서야 원래 보통 대사관은 다 뭐 6시면 닫고 5시에 문 닫고 원래 콩고 대사관도 5시에 문을 닫는데 7시 반에 아저씨가 나와서 창고 문을 열고 그때서부터 우리 여권에다가 종이 하나 붙여주고 도장 찍어주더니만 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2주, 3주 기다려서 받은 비자를 저희는 감사하게도 일주일 만에 그냥 그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콩고 분들이 아무리 뭐 그냥 일을 일처리를 이상하게 하고 게으르고 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비자를 받게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 홍고 선교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했고 중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홍고로 떠나서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돌아오게 되니까 특별히 그 선교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저는 이제 그 홍고 땅을 떠나면서 사실 콩고 땅에 대한 걱정보다는 집에 남겨져 있는 우리 정혜진 선교사님이 더 걱정이 됩니다. 정혜진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아들 셋과 함께 일주일을 함께 이렇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걱정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제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그런다면 또 일주일 동안 우리 가족들이 없지만 함께 우리 아이들 셋과 함께 잘 지내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날 이제 어제 이제 금요일날 이제 돌아가시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완전히 잃은 더 이상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그 주님이 없고 이제 어떤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란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이틀째 되던 날 아무도 그 희망이 없었던 그 날을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날을 지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제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이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21절과 22절은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그 내용으로 이제 그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면서 그 대화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직 이제 이 본문 말씀은 이제 하셨던 당시는 예수님께서 아직 돌아가시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후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신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자신이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냥 이렇게 평생 동안 너희들과 함께 살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뭐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앞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상상도 못하는 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본인이 그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그냥 단지 너희들과 함께 다니면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그냥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던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함이며, 우리가 지난주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던 것처럼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사시고 즉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오늘 본문 22절 말씀 다시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 본인이 이 땅에 오신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그는 무턱대고 예수님께 아 예수님 이런 일이 당신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본인이 죽을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당신에게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사명은 죄로 말미암아 정말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대신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사명이었습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정말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또 죽음도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본인이 정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 받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듣다가 주님 당신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당신은 죽어서도 안 되고 당신은 부활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마치 예수님의 말과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정말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셔야만 했고 그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행동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즉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구나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그 예수님 앞에 대답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했던 이 행동이 혹시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결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그 뜻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을 해서
주님, 이 일이 절대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단정을 지어버리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는, 우리 인간적인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가르쳐드리려는 그런 경우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베드로는 이 사실을 순간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보다 더 풍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판단이 예수님의 판단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예수님의 모사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모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그 불어에서 얘기하는 건 꽁세이에, 즉 이렇게 도와준 사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 그런 것처럼 마치 자신이 예수님께 어떤 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베드로의 지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지혜보다 절대로 풍성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판단도 절대 예수님의 판단보다 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었고 또한 예수님의 보호사가 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리어 그는 그가 스스로 주님보다 더 지혜롭고 주님보다 더 옳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이루시는데 도리어 방해만 되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즉 나를 이렇게 믿고 나를 따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너는 나의 도리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너 나를 따르는 자라면은 반드시 너는 나의 방해가 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에게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크리스찬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우리도 너무나 베드로처럼 쉽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을 쉽게나 얘기하고 내가 더 지혜롭고 나의 판단이 더 옳은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너가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너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 단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결국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런 정말 우리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더 이상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중요한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본인의 그 사명, 자신이 고난을 당할 것이고 또 자신이 죽을 것이고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듣고 나서 주님께 그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베드로가 그가 아직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을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내 생각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만을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여전히 내 삶에 이루어지건 그런 것들만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런 것들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정말 내 뜻과 정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그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여, 그 일은 결코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은 여기 있는데 그 일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뜻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스스로 삶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십니다. 마지막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나를 믿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그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던 장면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것도 다 알게 되셨고 미리 아셨고 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고통 가운데 돌아가실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2장 42,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이셨던 기도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셨던 그런 샘플이었습니다. 내 생각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나의 뜻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으면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자신을 부인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내가 나 스스로를 부인해야지, 내 생각을 버려야지, 내 뜻을 버려야지라고 생각만 한다고 결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네 번이나 반복해서 그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그 기도를 간절하게 하셨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에만 그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냥 기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지만 우리도 우리가 그냥 아 주님 나를 그냥 나 좀 나의 자신을 좀 부인하게 해주세요, 내 뜻을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냥 내 생각을 버리게 해주세요라고 그냥 기도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정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따르는 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그 길 가운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아가, 나의 생각이, 나의 뜻이, 나의 것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직도 내 정욕을 갖고 내 탐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때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해야지만 그 다음에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결국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고 지옥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정말 그 십자가, 그 나무로 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그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이유는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인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심의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그냥 본질상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너무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방법 외에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것이 무엇일까라는,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나는 반드시 커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출생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가지고 나오신 그 맡겨진 예수님께 맡겨졌던 그 사명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 그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물론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잘 알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 아까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고통이 따르는 길이었고 너무나 험난한 길이었고 너무나 힘든 길이었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 사명이라는 뭐 그 단어를 들으면 뭐가 뭐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단한 것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 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사명, 그리고 막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명, 모든 사람을 막 다 전도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 사명,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그렇게 엄청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사명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어떤 큰 사명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다 못했다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맡겨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만큼, 그 사명을 주신 만큼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되찾으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사명을 주셨고, 즉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렇다면 그 사명은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그 사명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너무나 간단한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경우를 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 너무나 간단하지만 내가 너무 하기 싫은 것,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이며 나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져야 하는 그 십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랑하는 게 사명이라고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너무나 믿고 도저히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 다시는 저 사람을 제발 좀 안 봤으면 좋겠고, 제발 저 사람만 내 인생에서만 저 사람만 없었으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져야 하는 십자가이며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 감당하지 못하면서 무슨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 무슨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 되려고 하냐고 예수님께서 도리어 우리에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져야 하는 십자가가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성경 말씀에도 기도하라고 써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잘 아는데, 도저히 나는 기도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아, 기도하는 것이 또 싫고, 그것이 그런 나에게 정말 그런 너무나 어려운 일로 다가 그렇게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한 예전에 한 선교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부담감은 사명이다. 우리에게 부담감이 없으면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나 하기 싫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이 성전들을 밟는 것 자체가 자신이 져야 하는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냥 예배 시간이 되면 너무나 감사하고 당연하게, 주일이기 때문에, 화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있지만 이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힘든 그런 사람들도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요 또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부모님께 순종하기가 너무나 싫다면, 도저히 난 다른 사람에게는 순종하겠는데 내가 내 부모님한테만은 절대 순종할 수 없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부모님이 자신이 져야 하는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학생인데 공부하기가 너무나 싫다면, 도저히 나는 이 공부만은 정말 때려치고 싶다면, 그것이 자기가 져야 하는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뭘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공부를 해야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 싫다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통해 뭔가를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그 사명을 맡은 사명을 다하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인인데도 아, 회사 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일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면 그것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너무나 중요한 사명, 예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명을 맡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져야 하는 십자가임을 아셨기에 그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길이 너무나 괴롭고 그 길이 너무나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길임을 아셨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다
다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평탄하기만 하고 평안하고 좋기만 한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카톨릭들은 바로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길을 선택을 해서 오 예수님을 믿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하냐, 그냥 술도 마셔라, 담배도 피고, 그거 좀 결혼 안 하고 너네 그거 절제하니까, 신부들 너네 그거 절제하니까 너네 그래 좀 그래 술도 피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거라도 해야지 하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그들은 인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넓은 문, 평화, 그냥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보고,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길이 너무나 좁아 보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이고 너무나 힘든 길이라고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그 길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이요 내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한 후에 자기 십자가를 진 후에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나를 따라오기만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너 자신을 먼저 부인한 다음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서 그 십자가를 진 채로 나의 뒤를 따르는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지 그냥 너무 편안하고 그냥 쉽게 나를 따라오려는 것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25,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편안한 길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위한 그 노력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고 또 자기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당장 그것이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는 반드시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너무나 좁고 힘들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끝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지고 끝까지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우리가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축복해 주실지 아니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싶어도 도저히 나 자신을 부인한 적도 없고 십자가를 진 적도 없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실 것이 없다고 한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드렸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는 이 찬양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정말 드릴 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비록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어마어마한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하시고 그 무거운 그 힘든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셨던 것처럼 나도 한번 그렇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도 이제는 조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결단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결단을 하며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돌파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찬양팀 우리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셔서 우리 함께 오늘 받은 말씀 우리 붙들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랐습니까? 이제 이 시간부터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만큼 이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 주님을 따르는 길이 비록 그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철저히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정말 부르짖어 온 힘을 다해 주님께서 주님 앞에 정말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정말 내가 감당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나의 자신을 정말 내 뜻대로 원하는 것으로 내 뜻을 원하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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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간 하나님 샬리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파리 은혜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전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파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특별히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 밖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들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만 우리 모든 우리 파리 은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파리 은혜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시간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특별히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역사에 남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매일매일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중보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지방교회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곳곳에 흩어져 있는 뭐 스트라스북, 낭시, 또 리옹, 그리고 니스, 그리고 디종, 그리고 또 BC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지방은혜교회 식구들이 정말 주님, 그들이 사는 그 땅에서도 정말 주님을 따라갈 때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비록 그 땅 가운데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는 그곳에는 엄청난 은혜가 있고 엄청난 기쁨이 있고 엄청난 감사가 넘치게 되는 복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귀한 우리 지방교회 식구들이 정말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방교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이제 올해 이제 진행되게 될 유럽 땅과 또 터키 땅에서 진행되게 될 우리 모든 TD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2주 후면 이제 터키에서 TD가 열리게 되고 그 다음 또 2주 후면 동독에서 TD가 열리게 되고 6월 말이면 우리 파리 땅에서 TD가 열리고 그 다음 이제 오스트리아 땅에도 TD가 열리고 그 다음 이제 콩고 TD는 아직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정말 TD 행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팀멤버로 그 자리에서 섬기러 나가는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한 영혼을 믿고 맡겨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 팀멤버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정말 철저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간 우리 팀멤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파리 TD를 위해서 우리 또 앞에 명단에 있는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영혼을 반드시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TD를 준비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지도 않고 또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로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붙여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결단하오니 우리 철저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 결단하오니 이 영혼들 반드시 이번 TD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영혼을 맡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TD를 통하여 반드시 구영혼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번 TD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이제
다음 주에 방문하게 될 우리 콩고 그 방문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윌프리드라는 한 형제를 모로코에서 TD를 받게 하시고 또 그곳에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목사로 안수받고 그곳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파송돼서 지금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 윌프리드 형제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시작되는 그 복음의 씨앗이 이제 넓게는 그 콩고 땅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불어권 선교에 정말 놀라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번 방문을 통하여서 또 TD 이산장 앞으로 있게 될 그 TD 이산장도 잘 찾게 되고 모든 준비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어서 반드시 그 콩고 땅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고 또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곧 있을 수 있도록 모든 그 정말 가서의 일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달라고 특별히 그 땅에 세우신 그 윌프리드 우리 형제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주님 앞을 정말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귀한 사도바울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과 또 선교지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우리 고국 땅, 우리 대한민국 땅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로 인하여서 정말 모든 또 복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심어져 정말 이 프랑스 땅, 한국 땅,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다시 한번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가 사용받기를 원하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용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잃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구원받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말 선교지를 위해 모든 교회들을 위해 정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너무나 기회 너무나 절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내일 들어지게 될 귀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내일 우리 들어지게 될 예배는 우리 부활주일 예배로 특별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내일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주님만을 구하는 귀와 복된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정말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들 중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내일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내일 오전에 이곳에서 드려지게 될 프랑스 교회 예배와 오후에 있을 또 레바논 교회 또 앙골라 교회 역시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 예배들마다 주님을 만나고 정말 변화되게 되고 정말 정말 성령 충만받는 역사가 있는 모든 교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성전 가운데 지금부터 정말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여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하고 또 붙들고 또 생각하며 정말 앞으로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도 않고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반드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 드려지게 될 부활주일 예배, 내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을 잃었던 자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이, 죽었던 소망들이, 죽었던 예배가 내일 예배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기도 제목도 들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후에 모든 정말 예배 남은 순간 그리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 내일 다시 예배 이 성전에 모이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